되네요, 그죠? 열무는 살 때 키가 좀 작고 줄기가 통통한 게 그게 질기지 않고. 밥을 너무 조금 넣나? 짜 보이기도 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언니 김치 굉장히 열무가 싱싱해 보여요. 싱싱해. 여섯 단원이나 사셨다고요? 우리 언니는 열무를 좀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하시는 편이야, 그치? 어. 안 그렇게 길게 해요. 예. 아, 기대된다, 오늘도. 아까도 탕밥에서 김치에서 먹으면 될 거야. 예. 세 숟가락. 밀가루를 세 숟가락으로, 이 숟가락으로 세 개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개놓는 거죠. 지금 열무 여섯 단이면은 밀가루 세 숟가락, 요 정도요. 풀을 많이 넣으면 안 돼. 맞아요. 걸쭉해서. 국자로다가 두 국자씩 넣었으니, 이거는 열무 김치가 아니라 열무 떡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됐어, 끓여놔야지. 네. 생강을 많이 넣으니까 좀 쓴맛이 나서 생강하고 양파 두 개. 이게 빡 빻을 때 잘 빠지라고 이렇게 잘라놓으시는 거죠? 안 튀겨져 나가라고. 아. 정말 재료가 간단하네요, 언니. 생강은 안 넣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넣어야 돼. 이번에 열무가 연하고 싱싱해서 좋네요. 김치가 맛있었으면 좋겠다. 대파 요만큼 하고 고추는 홍고추는 요 정도. 왜냐면은 고춧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번에 열무 물김치 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넣었는데 오늘은 열무 김치이기 때문에 홍고추를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언니 홍고추가 들어가야지 열무 김치는 맛있다 그랬죠? 고추를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썰면은 더 쉽게 썰 수 있네요. 붉은 고춧가루죠. 붉은 고춧가루만 드실 거예요? 저 가는 고춧가루는 안 섞으시고요. 아.
고운 고춧가루랑 섞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안 섞어. 고춧가루를 열무 6단이면 한 요 정도. 이거 무슨 젓갈이에요? 멸치 액젓. 아, 멸치 액젓. 염료가 많으니까. 풀은 식은 다음에 넣어야 돼. 물을 넣는 거예요? 생수. 아, 생수를 넣는 거예요? 응. 아, 생수를 넣는 것도 처음 알았네. 이거 뿌리라고. 아, 멸치 액젓하고. 이렇게 개어 놓는구나. 응. 전 풀에다가 바로 고춧가루를 넣었었거든요. 식은 다음에 넣는 거구나. 응, 풀은 식은 다음에 넣어야 돼. 여기는 뉴스가 넣나요? 응. 아. 설탕 대신에. 아, 언니는 설탕 대신에 뉴스가를 많이 사용하시는구나. 이제 다 들어간 거죠? 응. 간단하네요, 양념이. 이렇게. 생수를 섞어가면서 요 정도면 되나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열무 버무릴 때 잘 버무려질 정도의 농도면 되죠. 좀 이따 풀이 들어가니까 또. 여기는 소금 안 들어가나요? 소금? 젓갈. 아, 젓갈이. 언니, 새우젓 넣어야죠. 새우젓 진짜 맛있었는데. 그냥 멸치 액젓만요? 오늘은 새우젓은 안 넣으실 거예요? 아, 새우젓이 김장 때 산골에서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될까요?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잘 개어 놓는다는 거죠? 응. 이따가 저기 열무 절인 물. 네. 여기 좀 들어가야 돼. 열무 절인 물. 어머나. 그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응. 거예요? 여기 좀 들어가야 돼. 아. 이걸로 간 맞추고. 열무 절인 물도 안 버리는구나. 응. 넣어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위아래를 한 번만 뒤집으면 된다 이거죠? 응. 아, 좀 더 있다가 뒤집어야 되죠? 아, 맛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응. 이렇게 중간에 한 번만 뒤집으면 된다는 거죠? 응. 아, 지금 잘 절여지고 있나요? 응, 잘 절여지고 있어. 절일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어차피 한번 씻어야 되니까 이걸 한번 씻어야 돼. 소금물 안 씻으면 안 되나요? 그때 물김치는 안 씻고 바로 했던 것 같은데? 그 물김치는 그냥 했는데 네. 이거는 절여지기 위해서 아. 소금을 넉넉하게 넣었거든. 아. 이래가지고 네. 조금만 있다가 좀 더 있어야 되죠? 네. 좀 있다가 네. 물에 씻어가지고 아까 절인 김치를 열무를 이렇게 씻는다 이거죠? 한 번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열무 절인 물을 섞었나요? 여기 있잖아. 아, 열무에서 절여진 물을 버리지 말고 이 물을 고춧가루 긴 양념에다 섞는다 이거죠? 많다. 6개 합니다. 요 정도 절여지면은 잘 절여진 거고 물이 쭉 빠질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 바로 하나요? 응. 아, 난 또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 열무 절인 물이 투명하네요? 응, 그렇지. 이 절인 소금물이니까. 아, 소금물이니까. 이 열무 절인 물을 삼삼하지? 네. 짜진 않고 절여진 물이니까. 어제 밤 11시 넘어가지고 어미하고 새끼 둘이 그냥 길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화단에 다시 들어오게끔 거기 열어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뭐예요? 지금 넣는 거는? 남을 것 같아가지고 떠났는데 안 남을 것 같아 양념이.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요? 아,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좀 얼려놨다 나중에 사용하면 안 될까요? 나중에 사용해도 돼. 깍두기하게 남은 거. 아, 근데 요새 무가 별로 맛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역시 마늘이 들어가야 돼. 생강은 나중에 넣어야 되겠지. 깊어서. 마늘을 찌워놨던 거예요. 아, 찌워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죠. 열무 삶은 물을 넣. 아니 삶은 물이 아니라 열무 절임물. 절임물을 넣는다는 게 처음 알았어요. 이게 풀. 네. 풀 어디 갔어? 밤 한 몇 시쯤 와서 먹나요? 모르겠어. 언제 와서 먹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저녁 먹고 나서 남은 게 그 다음날 보면 없어졌다 이거죠? 응. 새벽에 와서 먹나? 아, 여기 들어가는 게 많구나. 너무 애처롭더라고요. 밤에 그냥 어디 있을 때가 마땅찮으니까. 응. 골목에 그냥 서 있으면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더라고요. 근데 새끼를 부르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새끼 뭐라고 불러. 부르니까 새끼가 얼른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정말 그 북어 삶은 거? 그걸 새끼를 불러가지고 먹이더라고요. 한 번만 씻어서 정도. 너무 완전히 푹 절이면 질기죠. 나는 너무 완전히 그냥 푹 절였다는 게 문제예요. 열무김치는 너무 푹 절이면 안 되죠. 양파와 대파와 홍고추 다진 거, 생강. 이제 아까 그거
갠 거 넣어서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는군요. 미원 조금 넣으셨고, 설탕은 일체 안 쓰시는구나. 응. 난 모든 요리에 설탕을 넣었지. 다 들어갔지? 마늘, 생강, 대파, 양파. 양파. 뉴스가 미원. 그리고 북어 삶은 거를 정말 불러가지고 먹이는 걸 보셨어요? 응. 아니야. 가지고 가가지고 먹이더라고. 그 차 밑에가 빨간 차 밑에. 새끼 앞에다 이렇게 놓던가요? 응. 놓더라고. 언니, 어제도 혹시 그 멸치 육수 낸 거 줬나요? 어저께도 줬지. 저기, 북어 육수 낸 거요? 북어 아니고, 멸치. 여기서 멸치 부르더라고요? 어제. 불렀더니 막내 까망이가 쪼르르 오더니 계단에서 뭐 계산에다 탁 놓더라고요, 어미가. 그걸 먹더라고요. 그 맛있는 거는 새끼를 주나 봐요. 그런가 봐. 북어도 안 먹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는 말이 없어. 말이 없는데 부르는 걸 처음 봤어요, 어제. 불러가지고는 계단에다 딱 놓더니 까망이가 먹더라고요. 야, 어쩜 이렇게 기특하지? 그러게. 그때도 불러가지고 먹이더라 이거죠? 응. 양념 다 들어가도 괜찮아.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응. 아, 이거 맛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여섯 단 정도 하니까 좀 양이 되네요, 그죠? 응. 근데 언니, 열무는 살 때 키가 좀 작고 줄기가 통통한 게 그게 질기지 않고 식감도 좋죠? 응. 이거는 너무 연해. 이거는 너무 연하다고요, 또? 응. 그래도 질기진 않겠죠? 응. 열무 잘못 사면 정말 질겨. 양념 되겠다. 어머, 맛있는 냄새가 막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간을 봐야 돼.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싱겁다 할 때는 그냥 젓갈을 넣어. 멸치액젓이요? 응. 멸치액젓. 아, 지난번에도 저기 오이소박이 너무 싱거우니까 멸치액젓을 좀 넣으셨다 그랬죠? 응. 굵은 소금을 넣는 게 아니라고요? 멸치액젓을 넣어. 아, 이렇게 싱거우면 멸치액젓을 넣어. 벌써 군침이 막 돈다. 참,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열무김치가. 김치 또, 똑 떨어져가지고 오늘 김치 사러 가는 날인데. 사 먹잖아요. 맛있게 못하니까. 이거 고춧가루 여기 좀 넣어줘. 마른 고춧가루. 이거요? 응. 너무 허해서? 응. 됐어. 어우, 이거 힘드신데 어떻게 이렇게 담궈 드세요? 습관이 됐어. 요즘은 막 주부들 다 사서 많이 먹던데. 모자라면 먼저 젓갈을 넣어야 돼. 근데 아까
뭐 새우젓도 들어가고 멸치 액젓도 들어갔겠습니까? 나는 싱거우면 항상 굵은 소금으로 썼어요. 그래, 액젓을 넣는구나. 싱거워, 짜. 딱 맞는데? 이 정도는 맞지 않아요?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다. 멸치 액젓을요? 응. 어, 이번 열무는 정말 연하다. 응, 연해. 간 싱거우면 액젓을 넣는 거구나. 저는 양념을 많이 하면 무조건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양파를 막 6개씩 넣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맛있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처음에는 된 거 같지? 네, 아, 됐어요 언니. 언니 처음에 먹어봤을 때 김치 담갔을 때 약간 짭짤해야 간이 맞는 거죠? 짭짤해야 간이 맞는 거죠? 이게 간이 맞다. 이파리를 먹어봐야 이파리를 되는 거야. 아. 삼삼하지? 더 넣을까, 저까? 아니요. 됐어? 예. 네. 여기다가 그냥 밥을 한 소스 넣고 그냥 막 비벼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김치통 가져와. 10분이면 다 먹을 것 같아. 이야, 어디 보자. 이제 안 짜지? 짜면 맛없어. 김치통 가져와. 밥을 너무 조금 넣나? 더 넣을까? 예, 짜 보이기도 하고. 그냥 먹어볼까요, 한번? 짠 거 어떤가? 아니, 조금 더. 그릇, 퍼먹을 그릇 가져올게. 여기다 퍼먹어. 현준이. 한번 먹어볼게요. 안 짜요. 안 짜지? 그러면 이거 다 넣어. 열무가 어쩜 이렇게 연하나요? 그러니까 열무가 연하더라고. 다듬는데 엄청 연하더라고. 고추장을 안 넣어도 되겠어요? 응, 안 넣어도 돼. 고춧가루가 많이 돼가지고. 언니도 한번 드셔보세요. 야, 진짜 보약이 따로 없어. 편하게 여기 덜어 먹어. 네. 네. 편하게. 우리 알뜰하게 먹었다, 그치?
정말 연하죠? 정말 연하죠, 언니? 향도 안 짜다. 짤짤한데 하나도 안 짜. 이거 다 먹을 것 같은데? 다 먹어.